박진 씨를 조사해 보니까 네. CF 스타였습니다. CF로 시작을 했죠. 저희가 준비한 예. 아 이거는 자, 좀 자 옛날 광고 장면 한번 보시죠. 어떤 이거는 게 고등학교 때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핫초코 아, 진짜 어려운데 그걸 보니까 저 소녀시대 유리 씨하고 유리 씨랑 같이 네 맞아요 이 핫초코 같이 했었죠. 오, 이건 유나 씨하고 같이 했네요, 소녀시대? 네, 화장품 광고. 거의 소녀시대. 예. 20년 전 10년 전 광고 모델로 데뷔한 그녀.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30편이 넘는 광고에 출연해 왔는데요. 그렇게 많나요? 안 세우셨어요? 네. 돈 관리 누가 하세요? 제가. 아, 그때마다 이렇게 들어올 텐데. 아, 등록금 내고 뭐 했더니 예. 그렇게 별로 아, 없더라고요. 네. 등록금 비싸요. 그때 학업은 마무리하셨습니까? 아직요. 이제 3학년 됐어요. 이제 계속 3학년 휴학을 됐어요? 많이 해가지고요. 오, 앞으로도 CF 좀 많이 찍으셔야겠네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광고주분들 보고 계시죠? CF로 시작해서 지금의 인기를 얻기까지 늘 색다른 캐릭터에 도전한 진희 씨. 꼭 하고픈 역할이 있다는데요. 다음 캐릭터는 좀 사랑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캐릭터였으면 좋겠어요. 그 상대 배우는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? 좀 있으면 이재훈 오빠께서 제대하시잖아요. 아 이제 건축학개론의 이재훈 씨. 네. 제대하시면 꼭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. 실제로 연애할 때는 어떤 스타일이세요? 되게 제가 하나에 빠지면 혹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빠지면 되게 잘해요. 알고 보면 결혼하고 싶은 거죠? 뭐 하나에 빠진다면 어떤 스타일을 좀 보시는 거예요? 눈! 눈! 사람 눈은요 약간 그 사람의 뭐랄까 기본적인 인성 같은 걸 좀 담고 있는 것 눈. 같아요. 쌍꺼풀이 있어야 됩니까? 없어야 돼요? 없어야 돼요. 아 이재훈 씨가 쌍꺼풀이 없구나. 아 그런가? 예예. 예. 그것이 알고 싶다의 또 열혈 애청자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봤던 것 같아요. 문성근 선생님이 하실 때부터. 어떤 점이 그렇게 재밌어요? 그것이 알고 싶다? 이게 신문에서 다뤄지는 내용도 되게 깊게 다루잖아요. 예, 예. 사회의 어두운 이면들이라든지 예전에 김일중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긴급출동 SOS. SOS 네 알죠. 알고 계시라고? 그럼요. 아 그래요? 네. 진짜 자, 민망하면서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. 네. SBS를 통해서 제목이 이제 도시의 법칙이죠? 네. 예. 아직 가제이긴 한데요. 함께하는 멤버가 어떻게 되죠? 김성수 오빠랑 이천희 오빠랑 정경호 오빠랑. 정경호 씨와는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좀 주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? 아직 한 번 뵀어요. 그 실제로 뉴욕 가시면 한 달 동안 같이 생활을 하시잖아요. 네. 옆집 동생 생겼다 생각하시고 마음 푹 놓으셔도 될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날씨도 너무 좋은데요. 벚꽃나들이 다녀오세요. 감기 조심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